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트 헌주의 디브즈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일단 첫 번째 경기만 놓고 보면 플라이 퀘스트가 잠깐이지만 조금이지만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 리드가 큰 의미가 없었고 CVG의 반격이 매섭게 들어가면서 경기가 단 두 번의 안타 만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네, 플라이 퀘스트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굴려가지 못했고 CVG가 잘 참고 있다가 계속되는 카운터펀치 그 한타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네. 확실히 어제와는 정반대 차분한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 팀의 뱀픽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바뀔지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게 다전제의 가장 큰 묘미 아니겠습니까? 녹턴이 분명히 바텀 다이브에서 3킬을 챙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활약하는 장면이 없었고 네. 피해 망상으로 불만 끄는 상황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비적인 녹턴이 나왔기 때문에 플라이 퀘스트가 그 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기를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새로운 뱀픽을 준비해 왔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플라이 퀘스트 1대1로 따라 붙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막히면서 2대0 그림 딱 나와버리면 이거 3대0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확실히 오늘 CVG의 경기력은 리그 중에 리그 종반에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사뭇 다른 안정적인 전형적인 준우승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의 경기력에 가까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CVG의 경기력이라면 플라이 퀘스트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거를 해내야만 한 점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드라 CVG 같은 경우엔 특히 잘했던 게 상대가 들어올 때도 그냥 뭔가 당황을 한다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멸스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있다가 완벽한 대처를 보여줬거든요. 강심장이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한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서로 완벽한 어그로 핑퐁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타에서는 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팀원들이 다 같이 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류가 알아서 살아나오고 나머지 팀원들은 앞에 있는 상대방의 탑탱커 플레임의 초가스 먼저 녹인 뒤에 네. 상황을 진행시켰죠. 그만큼 침착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한타에서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오더까지 완벽했어요. 지금 가면 끝낸다. 딱 가서 마무리 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판단인 게 서로 팀워크가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 같이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챔피언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타워와 넥서스만 점사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넥서스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줬다는 것이고 그게 승부의 결과와 연결이 됐어요. 누가 오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CVG의 팀워크이고 네. CVG가 왜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는지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에 와서 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CVG 그냥 1세트에서 깔 게 딱히 없어요. 없습니다. 네. 바텀 다이브를 했던 것 자체가 실패한 게 문제긴 하지만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을 뿐 과정에서 미스가 나서 결과가 있었지만 그 중간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고 좋았거든요. 그렇죠. 좋은 타이밍에 갔었고 그때 들어갔던 세주아니의 스킬샷이 빗나가지만 않았으면 결과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패하니까 그대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면서 역전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인데요. 벤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자 왼쪽이 CVG 오른쪽이 플라이 퀘스트입니다. 블루가 레드 블루가 CVG 레드가 플라이 퀘스트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번 경기에도 CVG 입장에서는 벤픽 비슷하게 갈 거고 플라이 퀘스트에서는 라이즈를 배낼지 말지 그리고 오른도 신경 써야겠네요. 자 일단 똑같이 바루스에 이어서 탐켄치 밴을 해주고 있는 CVG고 자 플라이 퀘스트 현수한 해설이 짚어주신 그 챔피언들을 의식하고 벤카드에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안다의 킨드레드, 썸데이의 갱플랭크는 플라이 퀘스트 입장에서 무조건 배내야 되는 카드고 예? CVG 입장에서도 터틀의 바루스, 그리고 플레임의 럼블, JJ의 탐켄치는 배내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여기까지는 아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시브즈가 한번 아 라칸 밴댔네요. 기대해볼 만한 픽이 아프로무의 라칸, 코디선의 자야였는데 라칸 밴하면 똑같이 가면 되죠. 뭐 그렇죠. 1픽 브라움. 그렇다면 여기서 플라이퀘스트가 무엇을 가져가느냐인데 똑같이 카이사 같은 챔피언 가져가면 또 트리스타나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기해주신 대로 똑같이 시브즈가 대응하면서 또 1승 또 챙기는 그림 나오는 거죠. 녹턴? 또 녹턴 카이사 가나요? 아... 1세트와 똑같이? 확실히 어제 경기도 비슷했어요. 자, 얘기해주신 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녹턴 카이사. 어제의 경기도 그랬죠. 1세트와 2세트 에코폭스가 비슷한 조합을 연달아 사용했었는데 예. 플라이캐트도 똑같이 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에코폭스는 어제 그 경기에서 두 번째 세트 반전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은 모습을, 폭스 같은 모습을 플라이캐트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브즈 입장에서는 트리스타는 안 가져갈 이유가 없죠. 네, 당연히 가져가면 되죠. 네. 여기서 그럼 라이즈까지 가져가면 돼요. 똑같으니까. 자, 지금 영초로 표시되고 있는 건 약간 자막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긴 픽을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서 그렇죠. 그대로 하죠. 라이즈 가져갈 겁니다. 분명히 가져갈 거예요. 원래 다전제라는 거는 어떤 카드를 보여주냐의 싸움이고 이겼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카드를 한 번 더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답입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이 그 뱀픽을 어떻게 파회를 하면 다음 픽을 가져가면서 다음에는 그 뱀픽을 더 꼬아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알리스타 또 가져갔습니다. 그대로예요. 완전 똑같네요. 예. 여기까진 갔지만 이후에 두 번째 뱀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픽페이지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똑같아요. 트런들 뱀까지 똑같아요. 예.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시브즈. 그렇다면 카시오페아 똑같죠. 예. 변화 없는데요. 뭔가 플라이캐스트 필드백에서 우리 그대로 가져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가요? 정말 똑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배는 당연하게도 아까 배와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나르 시브즈 나르 배 나나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나르는 약간 또 애매한 게 상대가 이번에 오른을 그냥 가져가 버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물론 브라움이 있으니까 오른이 제대로 활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여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지루. 오, 여기서 약간 변수를 넣었습니다. 자, 플라이퀘스트가 생각할 수 있는 미드 아지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밴을 했는데 이런 플라이퀘스트 아칼리 녹선과 카이사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침 라이즈예요. 일단 초가스부터 올려두고 있고 락이 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져가네요. 그리고 아칼리란 부분이 아까도 올려뒀다가 안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고려해 볼만한 픽이에요. 예. 그렇다면 시브즈에서도 일단은 오른 무난하게 가져갈 만하겠죠. 더군다나 그 오른은 한타에서만 활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라인전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대인 초가스 피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완전 가져갔죠. 똑같아요. 여기서 세주하니까지 가져가면 시브즈의 뱀픽은 아예 똑같습니다. 네. 너는 우리 챔피언 왜 밴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심지어 진영도 똑같죠? 그렇죠. 한쪽은 블루팀 그대로 가는 거고 한쪽은 레드팀 그대로 가는 건데 자 가져갔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 인게임 들어가지 않아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조합에 똑같이 또 패배를 하면은 이거 심리적인 데미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두 번 연속으로 져버리면 남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고 네. 탈리아 한 번 더? 진짜 똑같이 가나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락인. 야 플라이퀘스트 이 조합에 대한 자신이 대단하네요. 실제로 이기면 그만이에요. 뭐 그렇긴 하죠. 경기력으로 증명해야죠. 예. 아까는 우리 잠깐의 미스였을 뿐이다. 똑같이 가져왔고 서로 응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다전제에서 픽을 똑같이 가져간 건 처음 봅니다. 벤 하나만 달랐죠? 예. 20개의 벤픽 중에 19개가 일치했기 때문에 확실히 양 팀의 고집의 대결이에요. 자, 과연 이 고집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쪽이 어디가 될지 시브즈가 이기면 플라이퀘스트에게 큰 데미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고요. 반대로 플라이퀘스트가 이기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선택은 틀리지 않았었다는 것을.
그럴 수 있죠. 네. 승리하면 이게 맞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패배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플라이퀘스트 여기서 패배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2대 0이에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 세트만 지면 3대 0이라는 겁니다. 아, 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자강두천이라고. 정말 잘 지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그대로 어울리는 뱀픽이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뱀픽에서 고집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같은 챔피언 3번 연속 당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뱀픽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경기가 기대되는데요. 물론 플레이퀘스트 입장에서는 우리 첫 번째 경기 초반부터 밀린 거 아니다. 우리가 먼저 선취점 가져가면서 이득 보지 않았냐. 우리가 좀 못 불렸을 뿐이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플레이를 받아친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겠죠. 그렇죠. 두고 봐야 됩니다. 경기 들어왔네요. 아, 역시 열정적인 플라이퀘스트 팬분들이에요. 1세트 패배하고 1대0으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성 외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힘들 때 옆에 있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플라이퀘스트 오늘 만약 3대0으로 패배하면 아예 못 나가요. 그렇죠. 롤드컵 스프링의 4위를 거머쥐었던 클러치게이밍의 롤드컵 포인트 30포인트, 플라이퀘스트는 이번에 20포인트거든요. TSM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지면 아예 끝입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의 매치업이 이 NALCS 썸머 스플릿뿐만이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들의 축제인 롤드컵과 직결되는 거예요. 과연 플라이퀘스트 이번 경기 잡아내면서 1대1로 따라갈 수 있을지 이번 게임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야만 합니다. 자, 조용히 와딩하면서 바텀 쪽 내려가고 있고 이번에 안다 선수는 아래쪽 동선이에요. 아까랑은 달라요. 그렇죠. 이번에는 빠르게 탑갱간 한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위쪽에 바위계 쪽에서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탑 쪽으로 힘을 싣는 것도 팀에서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썸데이 오른으로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해줘야 되는 이니시에이팅은 다 해주었고 예. 탱킹과 어그로 핑퐁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라인전에서도 마지막까지 멋진 스킬 활용 보여주면서 역으로 킬각을 만들어줬었고요. 먼저 라인 밀면서 바텀 쪽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터틀입니다. 이게 아래쪽 정글 스타트한 안다 그리고 위쪽 정글 스타트한 산토린이기 때문에 초반에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서로 그렇게 반대쪽 정글을 스타트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구도인데 네. 바위계를 이번에 누가 몇 개를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플라이퀘스트가 이번에 탈리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첫 번째 세트에서는 탈리아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림이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딱 바텀 쪽 다이브를 역으로 받아치는 그때 말고는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받아치는 플레이는 탈리아가 아니어도 가능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플라이퀘스트는 이번에 탈리아를 가져간 이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녹턴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망상을 수비적으로만 쓸 거면 녹턴이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당연하게도. 그렇죠. 예. 공격에 써야 되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방패를 들지. 자, 일단 위쪽 바위계는 안다 선수가 챙겨가고요. 이대로 가면 아래쪽은 대단하게 산토리 선수가 챙겨갈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번 미드에서도 치열하게 들교환하고 있네요. 자, JJ와 아프로무 아까랑 똑같은 챔피언으로 이번에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JJ는 첫 번째 세트에서 알리스타로 좀 희생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JJ가 한번 죽을 때마다 플라이퀘스트가 조금씩이지만 이득을 더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이득이라는 게 너무나도 작은 이득이었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오,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일부러 패시브 스택 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CC 넣어주었네요. 네. 예. 가만히 맞고 있지만 않았고 약간이지만 JJ에게 딜을 넣어주는 커디선. 자, 류는 아래쪽에 와딩도 하고 위드로 슬쩍 올라와 봅니다. 아, 당장 정글 동선이 또 겹치고 있거든요. 다 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세주안이 안다가 정글에 들어와서 시야를 잡으면서 녹턴과의 위치가 그쵸 녹턴의 위치를 확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녹턴이 결과적으로 위쪽에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와서 그냥 제어바드 설치해주고 가는 정도네요. 플레임이 라인을 밀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갱킹만 방어해주고 갔네요. 예. Thanks guys. Talked to Prawley about that deja vu draft. And he said that the team actually prepped for changes, but after seeing similar picks come out from FlyQuest, he decided that they were confident to run it back for round two. He said that FlyQuest as a team is never easy, but that they're pretty unpredictable. But since their draft had a few more problems in that first game, he's confident that 100 is going to take them down. Back to you.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별다른 문제 없었고요. 예. 지금 아래 PIP 화면에서는 양 팀이 똑같은 픽을 가져왔다. 플라이퀘스트는 1세트는 작은 실수였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내용을 봐야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 지금 JJ 그리고 뒤에 안다까지 네,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갈라 그랬는데 네, 상대방이 너무 망미니까 그대로 귀환을 포기하고 상대방 압박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일단 옆쪽에 와딩이 되어서 안다 위치는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갱킹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잠깐 오지 산토린도 아래쪽 그리고 잠깐 지나갔었는데 그 우리 인터뷰하신 우리 안경 누나님께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랬나요? 예, 제가 이제 옆모습을 확인 못해서 애매하긴 한데 네. 머리를 묶은 건지 자른 건지 일단 아마 3경기 때 또 인터뷰 있을 거니까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딜간 한 번 더. 저는 요새 일단 녹턴까지 내려와요. 하지만 이게 유효타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서로 딜교환이었고 네. 일단은 시부즈 측에서 집에 먼저 가겠네요. 결국 터틀은 카이사기 때문에 라인을 푸시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귀환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 라인 밀고 가야겠죠. 근데 마침 코디선이 순간이동 들은 게 아니라서 라인 관리 할 수 있겠네요. 대신 앞으로 무가 순간이동 타고 와서 어떻게든 미니언 막으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코디슨의 회복도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2대2 싸움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장면 아까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뱀픽도 똑같고 구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저는 요새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약간 경기를 중계하면서 가장 집중하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집중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듣기 평가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저도 집중을 하고 듣지만 옆에서 또 현수한 해설이 멋지게 이야기해줄 거기 때문에 저도 다 틀릴 거예요. 아니요 보면은 대부분 맞아요. 다 틀릴 건데 이제 감으로 하는 거죠.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오케이 맞아 이런 말을 또 해주기 때문에 얼추 맞으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별다른 킬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톰 쪽에서 추가적인 싸움이 발생을 한다면 뭐 스펠이 빠진 게 또 의미가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미드 지금 미드 정화 정도는 뺄만하거든요. 자 지금 긴 와 전멸까지 쓰게 만들었어요. 두 개 썼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예 이게 와드가 없는 쪽에서의 일격이다 보니까 킨 입장에서는 전멸까지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안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플라이퀘스트도 무언가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녹턴이 어디에 날아가느냐고 일단 미드 뒤쪽에 서 있긴 하지만 라이즈의 포지션상 녹턴이 무언가 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와드로도 걸렸고요. 그렇죠. 알면서 당할 리가 없거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플라이퀘스트 딱히 할 게 보이지 않는데 바텀 쪽 자 지금 내려왔고 옆쪽에 또 와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산토린 입장에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결국 이러면 녹턴의 선택지는 정글을 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1세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거예요. 플라이퀘스트 입장에서 조금 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시브즈 입장에서는 웰컴이고요. 그렇죠. 방금 전과 같은 경기 흐름이라면 시브즈가 또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나갈 거니까 예. 심지어 이번에는 시브즈가 초반에 손해본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더욱더 편하게 게임을 끌고 가고 있는 시브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탑쪽 웨이브는 천천히 챙겨주고 있는 플레임. 자, 7레벨까지 찍었지만 아직 피해망상을 쓸 각을 딱히 잡지 못하고 있는 플라이퀘스트입니다.
정말 각이 안 보이네요. 정말 각이 안 보여요. 예, 너무 단단해요. 간다면 바텀밖에 없습니다. 탑에서 오른에게도 키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만 오른의 위치에 따라서 갱가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역갱 맞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건 바텀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갱호 가기가 편하긴 하죠. 알리스타라는 좋은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노려볼 만하긴 해요. 근데 또 코디선 같은 경우에 트리스타나로 회피기도 가지고 있고 아프로무 브라움도 받아치기에 좋은 챔피언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 시야 잡으면서 드래곤부터 치고 있네요. 플라이퀘스트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화염용이기 때문에 플라이퀘스트가 경기 후반으로 간다면 당연하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아! 오 기한 끊어졌네요. 이런 거 좋죠. 예. 짜잘하지만 플라이퀘스트가 약간의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 화염용은 두 번째 용도 화염용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플라이퀘스트가 챙긴다면 확실하게 이득이 되겠죠. 네. 1세트 때는 첫 번째 용이 바람용이었고 두 번째 용이 바다용이다 보니까 이렇진 않았었는데 나아진 부분이 있네요. 자 웨이브도 넣어주고 있고 앞으로 뭐 혼자 이 웨이브를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랴부랴 코디선 달려오고 있죠. 자 조금씩이지만 바텀에서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 미드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일단 탑은 다 순간이동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작은 싸움이 언제 크게 커질지 모릅니다. 그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카이사가 활약하느냐 녹턴이 활약하느냐 혹은 시브즈 입장으로 치자면 트리스타나가 활약하느냐 아니면 라이즈가 넘어와서 캐리하느냐 정도가 있겠죠. 네. 자 일단 오른의 특성상 이렇게 아이템을 메이킹 해줄 수가 있었고 자 좀 더 과감하게 들어와서 드리곤할 수 있죠. 이러면 미드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지금 녹턴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시브즈가 세주안이도 마침 미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근데 보띠오도 올라와요. 플라이캐스트. 그렇죠. 이러면 좀 얘기 달라지는 거죠. 자 어? 들어와 보는데 어? 네 보이는데 그냥 가나요? 그렇죠. 이건 함정인가요? 와 안다. 자연스럽게 전멸 쓰면서 흘려버렸습니다. 이거를 가능하네요. 와 대단한데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세주안이 다시 한번 골라간 거군요. 오, 어떻게 이렇게 흘리죠? 정말 깔끔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예.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플라이퀘스트가 크게 그림을 그려봤지만 시브즈가 잘 흘렸고 정글 쪽 들어와서 시야 한번 보고 있는 시브즈. 이제 썸데이까지 불러서 미드다이브 전멸 없죠? 역공. 전멸 정화 다 없어요. 와 이거는 못 살죠. 그대로 잡힙니다. 근데 안다? 좀 빠져나갈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죽었죠. 시브즈의 다이브가 정말 과감한 게 바로 옆에 상대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챔피언을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당장 챔피언의 가치도 정글러 세주아니와 미드 탈리아 비교하면 탈리아 잡힌 쪽이 좀 더 아프고요. 자 그럼 산토린 탑쪽 아래쪽으로 슬쩍 내려옵니다. 네 라이즈 귀환에는 큰 문제 없었고요. 자 탑쪽에서는 조용히 또 귀환을 하고 있는 썸데이의 오른. 자 밑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멸도 정화도 없는 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브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른쪽에 JJ와 산토린이 대기하고 있었다 보니 예. 안다도 살아나올 수는 없었죠. 그렇죠. 킨 입장에서도 설마 이걸 들어오겠다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 아군이 있는데 그냥 들어왔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아까 또 싸움이 있었던 그 전령 옆입니다. 자 아직 초기화 안 됐는데요. 자, 끝까지 한번 노려보네요 플라이퀘스트. 근데 이번에는 트리사나 빼고 다 오고 있고 JJ가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일단 벽은 쳤어요. 와 류가 못 지나간 게 크네요. 여기서 만약 류가 넘어갔으면 싸움 열렸거든요. 예, 근데 한 번 더 그래도 열어요. 킨! 자 체력 얼마 없습니다. 자 JJ라도 킨 이거 살아갈 수 있나요? 자 공간 외곡으로 붙고 류가 있어요. 류가 따라 붙으면 자 거리가 와! 와 스킬 활용 예술입니다 킨. 이번에도 내준 건 JJ밖에 없네요. 아까 경기와 똑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근데 미드 트리사나가 어느 사이인가 바텀 라인 포기하고 올라와서 타워 압박 시도하고 있고
이거 밀어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잘못 막으면 플라이 퀘스트 다 죽습니다. 예, 일단 부랴부랴 킹과 산토리니 왔습니다. 아, 그래도 미니언 클리어가 빨라요. 미니언 클리어가 빨라요. 야, 방패로 스킬 샷은 막아주고 있고요. 근데 미니언을 클리어 못하면 와, 깔끔한 판다. 예, 결국 밀어냈네요, 시브즈. 전령을 가져간 건 플라이 퀘스트지만 먼저 포탑 챙겨간 쪽은 시브즈가 됐습니다. 와, 완벽한 판단이 계속되고 있네요. 다시 보죠. 근데 이 장면 또한 1세트와 똑같습니다. 전령 먹고 타워 먼저 내줬거든요. 네. 여기서는 류가 바위술사 해벽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였고 일단은 산토리니 전령을 챙겼습니다만 안쪽에 있던 나머지 챔피언들이 썸데이에게 물리게 되었죠. 그 결과 낙오되었던 JJ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킨도 죽을 위기였습니다만 여기서 센스있는 지각변동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성공했어요. 예, 천만다행이었죠. 저게 안됐으면 킨까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령 챙겨도 이득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천만다행이었다는 거. 저쪽 블루버프는 유가 자연스럽게 챙겨가고 있네요. 첫 번째 세트에서도 좀 도드라졌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브즈가 손해를 봐도 그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캐치해내고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대로 시브즈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고 있고 결과적으로 플라이 퀘스트가 약간씩 밀리는 그림이 나왔죠. 1세트랑은 정반대예요. 1세트에서는 플라이 퀘스트가 한 1500골드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니시에이팅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가 문제겠는데요? 그런데 들어가기 또 애매하긴 해요. 너무 좁아요. JJ만? JJ만? 자, 나를 바라봐. 앞으로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이것조차도. 근데 이번에는 JJ를 내주고 챙길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쪽은 세이브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시다가 멈췄던 부분인데 확실히 플라이 퀘스트 지금 골드를 역으로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딱 정반대의 스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4대2였었는데 이번엔 3대1로 시브즈가 역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브즈는 그 밀리던 상황에서도 결국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갔고 두 번째 세트는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이 경기를 플라이 퀘스트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반전 보여줄 수 있을지 못 보여주면 2대0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방송 아니고 2세트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구도에서 흡사하죠. 전 세트와 네. 그나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리드하는 쪽이 다르다 정도. 자, 1세트와 뭐가 다르냐. 예, 리드하는 부분이 다르고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스코어도 다릅니다. 시브즈 쪽에 1이라는 숫자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1세트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살짝 1세트보다 불리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떻게든 경기 뒤집을 수단은 남아있거든요. 그 한 번을 잘 노려봐야겠죠. 그렇죠. 플라이 퀘스트도 그냥 한 중반부터 얻어맞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팽팽하게 맞상대하다가 마지막 한타에서 결국 마무리가 잡히면서 끝난 거지 그 전까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래봐야 18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이 퀘스트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탑쪽 웨이브 코디선이 보고 있지만 탑 다이브 한번 노려보나요 또? 그런데 들어가기보다는 미드 오르났죠? 미드? 그렇죠. 미드? 찍었고 뛰었고 이러면은 아, 못 버텨요. 저 딜을 버틸 수가 없어요. 플레임까지 전멸 써라. 전멸 써라죠. 자, 안 쓰니 플레임. 어우, 썼어요. 점점 시브즈가 리드하는 그림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텀 웨이브 밀고 있으니까 류는 바텀으로 가도 되죠. 자, 계속해서 헌드릴 디브즈가 선택을 하고 있고 플라이 퀘스트는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탈리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녹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림 나오고 있거든요. 네. 플라이 퀘스트 이렇게 되면 1세트랑 똑같습니다.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안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똑같은 픽을 가져간 의미를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가져가면 안 되는지 왜 또 탑 초가스 정글 녹턴 미드 탈리아 원딜 카이사 안 가져가야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일단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탈리아가 라인을 과감하게 밀다가 아까 1세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근처에 팀이 있었고 초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물리니까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바로 다른 라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일차 타워 밀렸고 바텀 웨이브도 약간 손해봤고 미드 2차 타워 체력도 깎여나갔죠. 그렇죠. 알리스타가 슬쩍슬쩍 세주하니 자 지금이다 달려와요. 안다. 자 이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침착하게. 아 안되네요. 네. 전멸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갈 도리가 없었죠.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탈리아가 유효타를 냈습니다. 그 약간의 빈틈을 잘 찌르고 들어간 플라이 퀘스트였어요. 확실히 지금 장면 전까지는 데스만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 한 번 이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손해봤었지만 지금부터는 다룰 수 있어요. 키네 탈리아 뭐 과정이 힘들어도 결국 결과가 승리라면 박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코디선 제이제이 자 지금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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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나요? 살았죠. 와. 그러면 이걸... 터틀? 저 터틀이? 빙하균열로 아니 이걸 터틀이 죽나요? 와. 견적이 야. 놀랍습니다. 살아간 것도 놀랐지만 역으로 잡아낸 것도 대단하네요. 야, 스티븐스 대체 다시 바론. 다시 바론. 상대 원딜로 잘랐거든요. 예. 잘라냈으면 칠만하죠. 그렇죠. 일단 이번엔 전멸이 있는 산토린입니다만 플레임도 포식 있고요. 넘어가는 게 문제긴 한데 1세트의 반대라면 여기서 바론을 시브즈가 챙기고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 아, 이런. 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녹턴까지. 네, 산토린 아직은 살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플레임. 전멸 없어요. 살아가기 힘들고요. 지금 오르는 혼자 바론 탱킹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이득 충분히 봤어요. 예. 자, 이거 터틀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간만 보고 가지 말아야죠. 역시 바론은 안 먹는 게 이득이었나요? 바론을 치고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상대방을 잡으면 되는 거였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용도 시브즈가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코디선을 노리는 판단은 훌륭했는데 코디선이 저걸 살아갔네요. 와. 결과적으로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녹턴이 돌입하고 난 뒤에 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더 이상 거리를 좁힐 스킬이 없다 보니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틀이 어떻게든 도망가려 했습니다만 살아나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예. 그리고 바론까지 이어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드 2차 포탑까지도 밀어버린 헌드레 티브스입니다. 와, 골드 차이 거의 4000골드예요 확실하게 차근차근 시브즈가 승리를 위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골드 차이 좀만 더 벌린다면 플라이 퀘스트 입장에서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PD님한테 메시지를 전달받았는데 류 선수가 쉬는 시간에 홀로 바나나를 먹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중요하죠. 예. 바나나가 실제로 흡수율이 빨라서 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16시즌 롤드컵에서 먹는 장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큐베 선수랑 후니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고 탑! 또 터트리! 아리스펠 힐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알리스타가 커버. 팀이 다 커버해야죠. 다 커버해야죠. 자 불도 끄고 다 커버해야죠. 다 커버해야죠. 역으로! 이러면 썸데이? 썸데이 전멸 있어요. 네, 앞으로 뭐 버티고 있고요. 썸데이! 전멸 쿨인가요? 쿨이었네요! 와! 결국 살았어요! 썸데이 전멸 실쿨이었네요! 와! 이걸 살아가네요! 대단합니다. 이걸. 아니, 이렇게 얻어봤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일단 바론 쪽 싸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키니 거리 조절을 그냥 미스했어요. 이 거리를 내주면 안 됐는데, 누가 걸어와서. 제이제이 잘렸습니다! 아 1세트 때 JJ의 죽음은 숭고한 희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잘려 죽는 거예요. 근데 플라이 퀘스트 입장에서 더욱더 힘든 사실은 이렇게 알레이스타가 많이 잘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탈리아랑 데스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딜러가 지금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플레임은 빠져야죠. 혼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론 옆쪽 정글 시야까지 잡아가고 있는 헌들 티브즈가 되고 있고요. 여기 자, 직각선동 맞지도 않았고 옆쪽에 있는 와드 추가적으로 지워주는 티브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바론 낚시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당장은 귀환을 하고 있고 이거 보내주나요? 자 한번 끊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브즈도 귀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플라이퀘스트가 아까부터 귀환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챔피언을 잡아냈었고요. 물론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자, 집에 가서 정비 한번 해주고 있는 시브즈. 그 사이 플라이퀘스트 앞쪽으로 나와서 일단 라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글 쪽에도 와드 설치하면서 시브즈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야 작업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역공을 하면 반격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직 경기 결과 나온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불리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진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골드 차이 충분히 역전해 볼만해요. 예. 여기서 녹턴이 한번 대박 터지고 탈리아도 킬 챙기면서 부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른이 아무리 튼튼해 보이지만 카이사와 탈리아가 같이 딜을 넣고 초가스가 포식으로 제거한다면 녹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른이 녹았을 때 시브즈 조합 오른 노리고 있죠. 자, 타워 밀고 들어갈 거예요. 타워 밀고 들어갈 자,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죠. 썸데이 눈치 빠르죠. 와, 뒷포지션 잡아주고 결국 타워는 밀었지만 챔피언까지 함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위쪽 시야를 잡아가고 있는 시브즈. 그러니까 부랴부랴 올라왔죠, 산토린도. 자, 또 큰 싸움 벌어지나요? 자, 오른 없는 상황인데 순간이동 썸데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임은 없어요. 여기까지 플라이퀘스트가 거리를 내주지 않았고 오른이 없으면 이 거리에서 싸움 열기 어렵죠. 그렇죠. 굳이 시브즈가 무리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들어가는 헌조의 티브즈입니다. 일단은 플라이퀘스트 입장에서 녹턴과 탈리아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노릴만한 타겟은 라이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라이즈한테 함부로 들어가자니 라이즈가 안정적인 포지션만 취하고 있고 잘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녹턴이 죽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서와 하면서 잡아낼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녹턴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역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산토린 옆에 있는데요. 류가 앞으로 오나요? 옆에 JJ도 있고. 이번에 썸데이 호출했습니다. 시브즈가 이번에 라인 관리했으니까 미드 압박 들어갈 생각이에요. 플라이퀘스트 여기서 잘 막아내던가 아니면 싸움을 걸어봐야겠죠. 네. 오케이. 지금 여기. 아, 체력은 깎았는데요. 네, 마무리가. 녹이죠. 앞으로만 녹여요. 앞으로만 녹일 것 같아요. 네,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그렇죠. 결국 JJ도 죽었으면 예, 서포터까지. 예, 서포터 교환이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바꾸면 플라이퀘스트가 일단은 이득이에요. 궁극기를 하나라도 더 쓰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위험했죠. 오, 다행이었죠. 반대로 시브즈 입장에서 조금이지만 좋았던 것은 JJ의 스펠 하나라도 쓰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JJ의 점화는 또 이제 애매하네요. 뭐 그렇긴 하죠. 큰 한타에서 뭐 승부를 결정지는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주신 그 궁극기 브라움의 빙하균열은 한타에서 차원이 다른 화력을 보여줄 수 있죠. 몹시 중요한 궁극기 중에 하나죠. 네. 대장장이의 부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당장은 서로 뒷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강상태죠. 전산 챔피언들을 모두 부활의 고지 바텀! 플레임 노리는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이게 뭐 전멸이 있고가 이건 문제가... 죽었어요. 예. 아무도 커버 안 와요. 그동안의 플라이퀘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보느냐인데 바론 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최악의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플레임 쳤어요. 죽었고요. 쳤는데 썸데이가 지금부터 여유롭게 순간이동 쓰면 되죠. 네, 이렇게 말이죠. 자, 일단 벽은 칩니다. 글쎄요... 결국 못 챙기고 오히려 봤죠?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인게 더군다나 저 피해망상도 그냥 다 함께 빠지기 위한 피해망상이었다 보니까 톡도 무의미하게 빠져버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썸데이가 궁극기 들고 있어요. 네. 지금 각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JJ 킨 와일드 터틀 조심해야 됩니다. 썸데이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 바로 체력 3700. 자, 지금 아, 이거는 그냥 산토린 없이 5대3 무조건 집니다. 쓸려 그렇죠. 나갔어요. 쓸려 나갔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명 잡혔고 이러면 더욱더 편하게 하론을 또 때릴 수 있는 시브즈가 되는 겁니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못 막네요. 산토리니 위에 있는데 옆에 썸데이가 보고 있거든요. 하론 가져갔습니다. 다섯 명 다 버프 두르고 있는 헌들 시브즈가 됐어요. 자, 바론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인원수의 차이도 있었고 산토리니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저 포지션에 숨어있다는 건 스틸을 노리는 거였는데 스틸을 노리긴커녕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버리니까 스틸을 할 각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5대3 상황이 되어버렸죠. 루터는 없는 사람이 되다보니 그냥 밀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론 당연히 시브즈가 챙겨갈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그냥 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프 받은 미니언과 함께 추가적으로 포탑까지 밀어낼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시브즈가 됐습니다. 1세트보다 더 어려워요. 플라이퀘스트 바나나의 힘인가요 류? 실제로 작년에 큐베 선수가 바나나 먹고 롤리컵 우승했죠. 아, 네, 그랬었죠. 자, 바텀쪽 2차 포탑까지 밀었고 이어서 들어가고 있는 헌젤 시브즈. 지금 탑 웨이브도 좋습니다, 시브즈. 네. 플라이퀘스트가 이번에 잘 막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아, 이러면 그냥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포탑이 벌써 밀렸어요. 바텀 억지기는 무조건입니다. 밀었죠. 자연스럽게 선회합니다. 이거 그대로 라이즈랑 다 같이 탑으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아, 근데 결국 탈리아의 궁극기를 저렇게 빠르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플라이퀘스트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써도 모자라 판에 수비적으로 쓰면은 싸울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쓸 데가 없어요. 탈리아가 미스픽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미드까지 압박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밀려요. 시브즈는 마치 재집인 양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탑까지. 야, 뭐 야. 이거 순회 공연인데 월드투어. 근데 집에 못 갔어요. 한 명 못 탔어요. 어? 한 명 못 탔어요. 자, 근데 일단 버티고 있어요. 근데 못 한 게 썸데이. 아, 안 죽어요. 그렇대요. 마무리. 죽긴 죽었는데 이 다음 봐야죠. 근데 여기 좁은 데라서 플라이퀘스트도 어떻게든 저항할 수 있어요. 예, 자, 역으로 들어와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무리가 들어가서 터틀! 아! 들어가서 죽었어요. 야, 이런 망했죠. 네, 트리스타나를 죽이긴 했는데 류가 살아남았고요. 킨! 안 돼요. 킨도 잡힙니다. 에이스! 경기 종료됐네요. 야, 이대로 그냥 미드 밀고 가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미니언 웨이브 와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 회곡을 타지 못했던 썸데이를 노렸었는데 네. 하필이면 남았던 게 썸데이다 보니 잡아내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죠. 이후에 반격을 가하는 시브즈의 데미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터틀이 캐리하나 싶었는데 들어가서 류의 데미지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렸고 그 류가 살아남으면서 한타를 캐리했네요. 그렇네요. 그대로 넥서스까지 파괴됩니다. GG! 헌즈의 디브즈 첫 번째 세트와 똑같은 조합 간의 경기에서 더 압도적으로 플라이퀘스트 잡아버렸습니다. 와, 플라이퀘스트 멍하겠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각을 딱 찾아내고 그 기회를 잡았는데 예. 결국 골드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똑같은 조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경기에서 더 무기력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야, 이거 3세트 어디부터 수정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요. 플라이퀘스트 확실히 이렇게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3세트 뱀픽이 정말 중요해요. 예. 또 똑같은 뱀픽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녹턴과 탈리아 이 두 가지 챔피언이 일단 잔인한 얘기지만 1세트 2세트 모두 활약하지 못했어요. 1세트에서는 딱 한 번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치는 데에는 성공했었죠. 예,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세트에는 그런 장면조차 나오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면서 끝난 경기. 얘기해 주신 대로 3세트 무언가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3대0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플라이퀘스트 어떤 뱀픽을 보여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